대구의 한 모텔, 정화조 뚜껑이 열리고 그 안에서 백골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체의 주인은 4년 전 실종된 모텔 주인 이모씨. 그렇게 4년간 멈춰있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3월 11일 오전 6시, 이씨가 아들을 깨워 모텔 근무를 맡기고 6시 10분쯤 홀로 차를 몰고 수영장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녀는 감쪽같이 사라졌고 수영장 주차장에는 그녀의 차만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그녀의 차량은 평소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녀는 5년여 동안 항상 같은 자리에 주차를 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날엔 다른 자리에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운전석이 상당히 뒤로 밀려나 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남자가 운전한 것처럼 말이죠. 또한 주차장 관리인과 수영강 스페원, 수영장 직원, 그 누구도 그녀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먼지처럼 사라진 지 열흘째 되던 날, 실종자의 언니이자 30년 넘게 신을 모신 보살인 그녀의 꿈에 동생이 나타났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채 퉁퉁 불어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동생. 다음날 언니는 경찰에게 연못, 저수지, 정화조 등 물이 있는 장소는 다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고 그렇게 이 씨의 실종 사건은 무려 4년을 멈춰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씨가 나타나지 않자 경찰은 다시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년 만에 정화조에서 발견된 사체는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를 쓰고 분홍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성 두부손상사, 즉 두개골 왼편 3군데를 둔기로 맞아 사망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범인은 이 씨를 살해한 뒤 비닐을 씌우고 넥타이로 묶어서 피가 흐르는 것을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씨의 사체는 모텔 정화조 네 번째 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총 6칸 중에 왜 굳이 네 번째 칸이었을까요? 우리는 시신을 들키고 싶지 않은 범인의 심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모텔의 정화조는 1번 칸으로 더러운 물에 유입되어 차례로 6번 칸까지 지나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1번 칸이 가장 지저분하고 이물질이 많은 칸입니다. 15년째 이 모텔의 정화조 정리 및 청소를 담당하는 위생사는 1, 2, 3번 칸까지만 뚜껑을 열어 작업한다고 말했습니다. 범인은 4번 칸부터는 뚜껑을 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수사 결과 사체의 머리에 씌운 비닐봉지는 모텔에서 세탁물을 담아줄 때 사용하는 비닐봉지였고 실제로 모텔 2층 창고에서 같은 비닐봉지를 발견합니다. 또한 이 두 비닐봉지는 탄소 안정 동위 원소비가 일치해 같은 해 같은 공장에서 생산한 것임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에서 발견된 넥타이는 아들 김모 씨가 평소에 메고 다니는 넥타이라는 친구의 진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수사망을 좁혀가기 시작한 경찰은 어머니 이 씨와 아들 김 씨가 평소 자주 싸웠다는 정호번의 진술도 확보하고 나아가 아들 김 씨 스스로도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다 마찰을 빚은 적이 있고 여자친구 문제로 다투기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행 동기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 아들 김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여러 정황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종 당일 어머니 이 씨가 오전 6시에 모텔을 나섰다는 아들의 증언과 달리 그녀가 직접 기록하는 숙박부를 보면
실종 전날 오후 5시 12분을 끝으로 흔적이 끊겼습니다. 이후의 숙박 기록은 아들 김 씨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이 씨가 외출할 때마다 신는 신발이 모텔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평소 모텔 수부실에서 입던 분홍 바지를 입은 채 발견됐다는 점, 수부실에 있던 전기장판, 카펫, 이불 등이 이 씨의 실종 직후 모조리 사라진 점, 검찰은 이러한 여러가지 정황 증거들을 근거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에 일어난 우발적 살인으로 판단, 아들 김 씨를 기소하게 됩니다. 재판에서 가장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사체 유기 시점이었습니다. 실종 당일 아들이 모텔 내 수부실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정화조에 유기했다고 주장하는 검찰. 반면 아들은 이 씨의 실종 직후 경찰이 모텔 주변을 대대적으로 수색했고 심지어 정화조까지 수색하며 긴 작대기로 다 찔러봤기 때문에 자신이 모텔을 떠난 뒤, 그러니 최소 2년은 지난 뒤에 사체가 유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 등에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 살해된 장소로 추정되는 모텔 수부실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2007년 2회에 걸쳐 정화조를 수색하였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합니다. 무죄라. 쟁점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사체 발견 당시 정화조 물을 빼준 위생업체 측은 물을 3분의 1 정도 덜어내고 긴 작대기로 사체를 앞쪽으로 끌어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즉, 사체는 원래 물 아래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사체는 언제 유기된 것일까요? 이 의문점을 풀기 위해 한 TV 프로그램에서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사망 직후 유기를 한다면 체중이 온전히 실려 플라스틱 구조물을 해치고 깊숙이 가라앉은 후 플라스틱 구조물들에 막혀서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대기를 찔러보는 정도의 수색만으로 사체를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사망 후 최소 2년이 지난 백골 사체를 유기한다면 그 무게는 최대 10kg에 지나지 않아 두텁게 층을 이룬 플라스틱 구조물에 걸려 가라앉지 않고 그 위에 떠있게 됩니다.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살해 직후 체중을 유지하고 있을 때 유기돼 정화조 내부에 있는 플라스틱 구조물 층 밑에서 부패했을 확률이 큰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후 재판에서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김 씨의 변호인이었던 권모 변호사는 무죄 판결 이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에는 의문이 많은데도 범죄의 증명 없이 단순히 정황만을 두고 무리하게 기소했던 사건이었다. 예, 직접적 증거가 없으니 인정해야겠지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말이죠. 무죄 선고받고 풀려난 당신, 억울한 누명을 풀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안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머니를 참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찾고 계신가요? 당신의 무죄 판결로 그냥 종결될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어머니의 죽음의 의혹은 풀리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이상 미제사건 파일 참맛이었습니다. (목소리)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로 떠오른 또 한 명의 인물인 내연남 양모 씨. 이 씨와 친밀한 사이로 모텔 건축 전 정화조를 지을 때부터 자주 드나들었고 이 때문에 정화조의 구조 역시
잘 알고 있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 TV, 톨게이트기록, 전화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양씨가 실종 이래 가족과 함께 포항에 간 것이 확인되어 알리바이가 성립된 것으로 파악, 용의선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양씨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간이 많이 흐른 후 시체를 정화조에 유기했을 것이기 때문에 실종 당일의 알리바이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들 김씨는 어머니 실종 후 2년간 모텔 접수실을 지켰습니다. 김씨는 평일 밤 12시 혹은 1시쯤에는 전기세를 아끼려고 전기를 내려 아주 어두워 CCTV상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양씨가 이 시간대를 이용해 사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양씨는 모텔 장사의 특성상 그 시간대에 전기를 내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아들은 자신이 2년 후 운영권을 넘긴 이후에 유기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했지만 운영을 이어받은 분의 말에 따르면 모텔의 출입구가 단 한 곳뿐이고 주변은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유일한 출입구에 출입을 알리는 센서가 있어서 고양이 한 마리만 지나가도 요란한 알람이 접수시에 울린다고 합니다. 즉, 이 유일한 출입구를 센서가 울리지 않도록 조용히 넘어와 아들 김씨나 이후 운영자의 눈에 들키지 않고 사체를 유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정황 증거 역시 한 사람을 가리키죠. 사실 이 씨가 살해된 장소로 추정되는 모텔 수부실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루미놀 혈흔시약 반응 검사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 오빠를 범죄인 취급하느냐고 여동생이 강하게 반발해 검사를 하지 못한 것이죠. 물론 그래도 했어야 하는 게 경찰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검사를 했다면 아마 사건 결과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검찰의 기소 의견처럼 정말 우발적인 살인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부검 결과를 보면 두개골 왼쪽 위, 옆, 뒤 세 군데 둔기 손상 소견이 나왔는데 가격 강도와 위치를 보고 범인은 여자이거나 손 힘이 약한 남자이지 않을까 혹은 공범이 이 씨를 붙잡아 놓고 다른 범인이 가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공범이 있다면 이 사건은 계획살인일 가능성이 더 높겠죠. 덧붙여서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일 때 사체 얼굴을 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 사체가 비닐을 머리에 씌운 채 발견되었다. 그리고 공범이 있을 수 있고 여자일 수 있다.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